제가 건강을 되찾고 나니까 가족들도 행복해하고 저도 좋고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요. 네. 선생님 그거 있어요? 제가 매일 찾는 거. 아, 이맘때만 되면 그것만 찾으시네. 아이고 참 가지가지 하셔. 가지가지? 가지가지? 가지가지 하시네. 가지가지 하시는 건 뭐죠? 그것이 어디 있냐. 혈관 건강을 위해서 제가 자주 찾아서 해먹고 있어요. 꽁꽁 숨어있네. 내 보물. 내 보물 찾았다. 가지가지야. 정말 가지가지 하셨네. 제가 혈관 건강을 위해서 지금 한 2년 전부터 이걸 먹기 시작을 했는데 자주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가지를 선택해서 먹고 있어요. 가지에는 수분 함량 많고 또 칼륨이 많아서 나트륨을 빼줄 수 있으니까 고혈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랏빛깔 나는 그 네. 색소, 그게 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활성산소,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남녀 한 6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은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에 비해서 관상동맥 심장질환 발병 위험이 9%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아유, 장을 봐왔으니까 가지 손질을 해서 맛있게 만들어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비닐에 보관을 해놓으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일주일 정도는 실온에 놔두고 먹을 수가 있어요. 실온에? 실온에? 장점이네. 신기하다. 아주 가지 박사가 되셨어요, 이제. 네. 우리 어디 가세요? 이거는 여기다 놔야 돼요. 와, 어머머머머. 이미 가지가 한가득이야. 어머머머. 아, 이게 가지 말려놓은 거예요. 또 우리 혈관 환자들은 물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려놨다가 가지 차로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햇볕이 좋은 날은 3-4일이면 말리는데 기계에 말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비타민 D도 있고 좋겠죠.